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에 하도 억이라는 단위가 많이 나오니까 억을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돈 모으다 보면 1억 모으기도 엄청 빡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 뭐 개나 소나다 뭐 1억, 2억 쉽게 얘기하죠. 근데 난 묻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는 현금 자산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없는데 아니 참 웃기지 않나? 내가 1억을 모은 적이 없으면 억이란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1억이 돈이냐? 1억까지 할수 있게 뭐가 있어? 1억까지 내집 마련도 못 하는데 그 돈과 결혼도 못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다수가 1억 없지 않나?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도 없지 않나요? 근데 내가 가진 돈도 없는 돈을 함부로 같이 매긴다는 게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그 돈이 쉽습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 젊은 사람들 1억이 쉽나요?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지 않나요? 왜요? 뭐 맨날 레버리지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서 막 이제 수억 단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다 보니까 1억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왜 본인 돈이 없어? 왜 빚만 있습니까? 아니 옛날 지금 1억 큰 돈이야. 물론 1억의 가치는 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근데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가지고 있기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진짜 오래 걸려요. 일반 사람이 1억 모으려면. 일단, 남들처럼 써가지고는 안 모입니다. 절대 안 모입니다. 차 굴리고 하면 안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싼 취미생활 하면 안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소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차 사고 싶어도 나중으로 참아야 되고, 아니면 차를 사더라도 좀 가격대가 적게 나간다거나 중고로 사야겠죠? 아니, 돈 나갈 수 있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아껴가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억과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 모을 수 있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럼 내가 1억을 모았다는 거는 중간에 일을 그만두지 않고 꾸준하게 일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돈 많은 돈 하고 중간에 놀고 그러면 1억은커녕 우리 돈을 까먹겠죠, 이게. 물론 뭐 지금 1억을 가졌다고 해서 뭐 세상이 크게 달라진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대신에 제가 1억을 강조한 이유가 1억을 모으면 2억 모으기 쓰러집니다. 왜냐? 1억에 이제 그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자꾸 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 같은 게좀 많이 없어져요. 왜냐? 자산이 있으니까. 물론 이 돈으로 뭐 집을 산다거나 뭐큰 이벤트를 벌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돼. 뭔가 좀 마음의 안심이 돼요. 내가 혹시나 뭐 남한테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구나. 왜냐?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 건실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건실한 생각을 할까요?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인드예요? 1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2억까지 달성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더 모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을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번 달 버틸까? 어떻게 하면 좀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다르죠, 여러분. 1억을 모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좀더 빨리 모을까? 돈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벌까? 근데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전자가 낫지 않나요? 1억 모은 쪽이? 그래서 1억의 가치를 뭔가 함부로 생각하고 좀 평가절하한 사람은 옆에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1억이 돈이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부터 돈을 모았다면 가능하죠. 그것도 지금 시점이고, 남자 대학 나오고 취업할 때 되면 서른인데, 서른에 취업하고 5천에서 1억 모았다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부모형 말 공감하는 게, 제 주변에도 3세 취업하고 했지 아무도 돈 모은 애들이 없었어요. 알바에서 지켜봐도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개소리가 맞습니다. 20대부터 돈을 모았다. 가능하죠. 근데 20대부터 돈을 모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20대 때 보통 돈을 모아야겠다는 마음을 안 가집니다. 그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남자, 여자는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알바하면 자기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 꾸민에 돈을 씁니다. 남자 돈을 써요. 그때 돈을 모아야겠다 마음먹는 분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직장 들어갈 때돈 모으려고 하지, 직장 들어가기 전부터 목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게. 근데 요즘에 직장 들어가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빚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대학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졸업할 때쯤에 이제 졸업하는 순간 빚이 생긴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학자금 대출. 물론 요즘에 국가 자격증이 생겨가지고 등록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으면 좋겠지만 장학금이 누구한테는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학교 생활하다 보면 무조건 등록금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학기 개강하기 전에 책 사다 보면 책값만 30만 나가죠. 새책 사면. 사실 내가 생각해보면 가장 돈 아까운 게 그 전공서적이에요, 전공서적. 그렇지 않나요? 졸업하면 보지도 않잖아, 그거. 학기마다 또 책을 새로 사야 되잖아요. 이 학기 끝나면 또 안 볼 건데. 여러분, 대학교 전공서적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다 보지도 않을 건데. 학생 회비도 있고, 뭐 MT나 OT 같은 것도 돈 내야 되고, 축제 때도 돈 내야 되고, 그리고 학교 가면 옷도 사 입어야 되고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가장 난감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난감한 게 뭐냐면, 저는 옷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면 옷을 여의별로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난감했습니다. 옷 별로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복 있으니까 교복 입으면 사실 다 똑같잖아, 이게. 그래서 사복을 사야 되는 부담이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보통 고등학교 때 이제 사복 차림되면 옷 별로 없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대학교 가니까 이 교복이 없잖아요, 교복이.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똑같은 옷 계속 입으면 티가 난단 말이야, 이게.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옷을 또 사야 된단 말이야, 이게. 신발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그럼 생각보다 돈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학교 친구들끼리 선후배끼리 뭐 술 마시고 가면 또 돈 나가잖아. 그리고 뭐 대학교 생활에 내가 집 근처에서 하면 다행이겠지만 내가 올라가서 대학 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이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 대학교를 간다고 치면 인서울 대학교 생활하면 이제 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특히 대학가 방값이 진짜 비쌉니다, 서울 같은 데는. 정말 정말 거지 같은 방도 한 70만 원 받아요, 이게. 엄청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만 해도 한 130만원, 150만원 들 거죠, 아마. 근데 알바로 충당하기엔 굉장히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는 거죠. 이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학 생활 중에 생활비 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중에 이제 학자금 대출로 2천만원, 뭐 3천만원인 사람도 좀 들어있어요, 이게. 그럼 시작부터 마이너스예요, 이게. 갚아야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못 모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타지에 생활하는 분들은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30대 취업, 그러니까 30살에 취업하는 거 늦은 게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뭐 30살에 들어간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남자 기준으로. 부모형 말 공감하는 게, 제 주변에도 30대 취업하고 있지 아무도 돈 모은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돈을 못 모으는 게 아니라 안 모으는 겁니다.
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즘에 마인드가 어떤 거냐면, 얼마 될 월급도 모아야지. 그래야 뭐 나중에 더 좋은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아니, 이돈 모아서 뭐 하려고? 이것저것 떼고 나 얼마 안 남는데 뭘 힘들게 사냐? 어차피 지금 뭐, 내가 버는 능력 가지고 아파트도 못 가는데, 이거 가지고 뭐 아득바득 해봐야 뭐 얼마 된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남들 하는 거좀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안 모으는 거죠, 이건. 못 모으는 게 아닙니다. 말 똑바로 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안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봐. 요즘 젊은 사람들 생활 수준이 높잖아요. 원래 젊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원래 낮았습니다.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기억나시니까 만원 행복이라고. 만원 행복 아시죠? 연예인들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만원 또안 쓰고 버티는 거. 근데 그 프로그램이 좀 변제되긴 했어. 원래 초창기 때 어땠냐? 원래는 초창기 때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나와가지고 일반인들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FM대로 만원 가지고 생활했어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인기 많았거든. 근데 그 연예인이 등장하면서 약간 프로그램이 이상해지긴 했거든요. 원래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많이 못 썼습니다. 아껴 쓰고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회초년생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문화가 변질돼 버렸습니다. 차도 사버리고 배달음식도 먹고 뭐 분기별 여행도 갔다 오고 그렇게 돼 버렸어. 하고 싶은 걸다 하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난 열심히 산 돈이 없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뭐 제대로 열심히 살지 않았을 뿐더러 돈을 제대로 모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회초년생 때는 돈이 없는 게 맞는데 어떻게든 모으려고 해야 돼. 돈을 버는데 모이지 않는 거면 분명히 개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한테 젊은 사람들 1억은 정말 큰돈이야.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1억 가지고 뭐 이거 집을 뭐살수 있냐. 뭐 그렇게 좀안 좋게 얘기한 사람 있으면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기 힘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잘 모아 나가셔야 돼. 이게 힘든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